hope it's worth it. 경계. Moving to Overwatch. 저 위에 있는 것 같거든? 쟤 잡아야 돼. 어? 없어? 뭐야 이거? 아 이거는 큰일 났다. 옥상에서 나와서 내려갔나봐 2층으로. 이건 다시 후퇴야. 위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요! 와! 사다리 놔두고 저기를? 아, 이거, 야, 잠깐만. 아, 이러면 안 돼. 이거 수류탄 날릴 거야, 분명히.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수류탄 지금 너무 무서워. 경계, 경계, 경계. 이 정도면 될 거야. 뭐야? 어, 아까 없었잖아. 경계인데? 경계인데 왜 반응을 안 하니, 너는? 아, 쟤 2턴 다 썼네? 야, 잠깐만, 이거 왼쪽이지? 이거 왼쪽이야. 이거 왼쪽이야. 잠깐만, 줘봐. 가자. 몇 달려나? 어? 세 칸 까인 건가? 지금? 아까 버그였나봐. 위에 있었는데. 자 일단 저장 한번 합시다. 지금 노래 좋아요. BGM 개맘이 들어. 어 스나는 근데 뒤로 움직이게 되면 안 돼요. 뒤로 움직이게 되면 한 칸이란 움직이면 스나 자체가 두 칸을 먹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면 무조건 권총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스나를 못 맞추게 되고 만약에 뒤로 가서 건축을 쏘잖아. 그럼 얘는 100% 안 죽을. 그렇게 되면 한 명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세 명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램장님이 죽여 중에 가장 좋은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54%나 믿어보겠습니다. 한번 54%를 믿어보고 싸보니까. 아니야. 총 데미지가 몇이야? 4에서 6? 여기서 5만 나와주면 얘 죽일 수 있는데. 칼빵으로 하면 안 되지. 칼빵으로 하게 되면은 100% 상 여기 앞에 쓰는데 그럼 여기 내부에 있는 애들 와가지고 총 쏠 거 아닙니까? 칼빵은 안 돼요 지금. 미션 봐. 비밀 시설 유리병 움직이, 비밀 시설 유리병 가지고 탈출하기, 모든 엑스컴 병사 탈출시키. 조졌어. 자. 어? 100% 명중률이야. 5데미지만 나오면 돼. 그렇지! 딱 5데미지 나와서 방어고 1까고 체력 4까고. 그렇죠.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가고 이건 경계야. 됐어. 됐어 됐어. Sure thing. 경계 경계 다 제거한 거 같거든? 외계인도 그냥 끝나는데 아직 외계인이 남아있는 건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외계인이 내부에 경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나 무서워. 야, 나 저장 신고 간다. 나 저장 16호 간다. 저장 16호 한 명 들어가고. 경계. 소리 무서워. 들어가. Absolutely. 아니다. 좀더 전진. 뭐야? You heard the doctor. Secure that canister. 이건 또 뭐야? 쟤네들 뭐야? 와, 미쳤네 이거. 이건 스나 막루에도 못 세우는데. 이거는 이리로 간다. Move, move, move. 이거 조금 무리수 한번 가야 돼. 여기다가 뭐 수류탄 이런 거 남으면 던져서 쟤네들 나오게 해서 딱다 잡아먹자. 이건 그래. 경계 딱 하자. 다음 턴에 온다. 어? 한 명만 움직이는 놈인데 이거? 제압사격 당하네. 이게 문제거든? 얘네들은 마법이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는데? 뭐야? 아, 이 미친! 이런 한가운데다가! 얘네 기계는 못 살리겠지? 와, 미쳤다. 이거 또 살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노들이 혼란 빠졌다. 안 돼, 안 돼. 둘리야, 움직이면 안 돼.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여기 죽어! 여기서 움직이면 너 죽어! 와, 지가 기절, 공포, 혼란, 의식불명을 제거할 수 있는데 지가 혼란에 빠져서 이걸 못 써요. 미치겠네. 진짜 어이없어. 확률이 미쳤는데? 지금 제압 사격부터 푸는 게 맞는데. 하나, 무조건 죽네. 얘네들 둘 다 무조건 죽어. 야, 근데 있잖아, 얘가 지금 총을 쏘잖아. 이거 달려가다 맞는 거 아니야? 달려가다 맞는 거 아니겠지? 솔직히 현실적이면은 움직이다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움직이다 맞아? 움직이다 무조건 맞는다고? 달려가다가? 얘가? 무조건 맞아? 맞을 확률이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 저장 한번 하고 17호 가고. 뭐 드래곤볼이냐? 너무 많이 했는 저장을. 야, 이건 딱 타이밍 나왔을 때. 자, 간다. 지금 달려. 지금 달려. 빨리 가! 그렇.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안 맞겠는데. 뭐야? 와. 이러면 또
일단 얘는 얘를 무조건 눕혀야 돼. 이건 이건 무조건 죽어. 이건 무조건 죽어. 괜찮아. 어 이건 무조건 죽고. 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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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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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솔직히 이 정도만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여기도 갈 수 있네. 여기 왠지 체력 딸 것 같지 않냐? 왠지 체력 딸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건 여기서 쏘는 건데. 그래 뭐 위험이 없으니까 가도 될 거야. 위험 표시가 없잖아? 좋았죠. 자 권총발사 48%. 우리 동료 쏘면 안 된다 램장님. 자 가는 거야? 간다! 아! 이렇게 되면 노둘리가 무조건 죽여야 돼요. 이렇게 되면 둘리가 무조건 죽여야 돼. 이거 지금 이거 둘리가 못 죽이면 진짜 극혐 되는 거야. 어 이름 극혐 노둘리인데요. 뭐죠? 한 마리 더 있었어? 아 얘 혼란 빠졌네. 어야 한 마리가 더 있었구나. 그리고 괜찮아 어차피 쟤는 뭐 근접 공격 많이 안 하니까. 18 확률 18 확률 18 가야 돼. 18 둘리야! 그렇지! 야 이제부터 이름 C8 노둘리다. 와 이 C8 노둘리 개잘하네. 이 C8 와 진짜 둘리다. 완전히 이거는 레전드였다. 오오오오 피해서 피해서 피해서. 와 둘리야 C8 C8 잘했다. 야 아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아 이건 진짜 쌌죠. 아 쌓아도 두 번 쌌지. 이거는 세 번은 쌌지. 어 이거는 가자. 이건 가야지. 이건 가야지. 그렇지. 어 됐어 됐어. 아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뭐야 이거. 잠깐만 이 포탄 뭐야 이거 또. 잠깐만 이거 어? 방금 보여 뭐죠?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포탑이? 이거 여러분 게임 제작진 좀 찾아가지고 지금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지하에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가? 일단은 분리 이제 괜찮나? 혼란다 빠졌나? 아 지금 상태가 썩 좋진 않아요. 혼란 아직 빠져있네. 안돼 안돼 혼란 빠져서 아직도 안돼. 한번 재정비 한번 재정비 한번 재정비. 이거 한번 재정비해야 돼 이건. 뭐야? 어 깜짝이야. 와, 와 나 포탑이 어 이게 또 버그 때문에 여기 있는 줄 알았어. 개 놀랬네. 어 위에 있는 건 위에 있는 건데. 아 혼란 제거됐다. 됐어. 야 근데 포탑은 경계가 무조건 되는 거냐? 경계 경계 경계를 하고 얘가 유리병 회수 됐어요. 집었고요. 됐어 이제 탈출하면 되겠다. No signs of radioactivity. No significant energy signatures of any kind. 방사능이나 에너지 신호는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네요. 탈출 지점으로 이동하라네요.
지원군 도착 중 떴어. 내 이럴 줄 알았다. 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어, 이럴 줄 알았고.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고. 이건 경계해야 돼. 여기 안에서 잡는 게 나아요. 여기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딱 만들어 둔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잡아야 돼. 그게 제일 나. 지금은 Moving out. Got it covered. 수류탄 던지지는 않겠지. 일단 지원군 무조건 올 거야. 이거는 자 지원군 무조건 올 거고 왔다. 한 턴이면 오더라고 얘네들이. 금방 오더라고. 안녕하세요 백곰씨님. 야, 잠깐만 얘네 지금 뭐야 조합이 피통보소? 어 한 마리만 지금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기다려 기다려. 이건 기다리면 돼.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말고 아니야 여긴 방어가 안돼. 이 지역 가지마. 다시 돌아. 계속해서 여기서 경계하고 이쪽 이런 데서 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경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쪽으로 스나가 될 것 같고. 아이고 아이고 발사가 아니지. 경계. 둘리는 그냥 여기서 경계하자. 들어온다 들어온다. 조금씩 걸어온다. 걸렸죠? 나이스! 저기 장교인가 뭔데? 안 죽는 거 보니까. 더 들어와봐 이 자식들아. 어 들어온다 이제 들어온다. 들어와. 이 자리가 정말 꿀인데요? 이 자리가. 야 굳이 자리 바꿀 필요 없어. 굳이 여기서 자리 바꿀 필요 없어. 이대로 가. 거의 천양이 경계 본다 생각하고 천양이 거의 경계를 본다 생각을 하고. 잠깐만 스나. 아 이거밖에 시야가 안 돼. 어우 잠깐만. 어우 나 방금 나 노돌리 머리 따는 줄 알았어. 와 예전에 GT 현실 모드 할 때 그런 게 있거든요. 계속 중계하다가 뒤에서 따라다니다가 상대 머리 진짜 따고 싶어. 어, 걔 헤드 머리 조준하고 싶어질 때 있거든요. 해설할 때? GTA 현실 모드 할 때? 그때 생각이 나는 장면이었어요. 자, 권총 경계하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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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충분해. 여기면 돼. 이러면 이렇게 돌아와도 돌리가 맞고. 자 들어오죠.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 와 이걸 둘리가? 와! 와! 아아 아! 까비 렘장! 아 미쳤!